새우 케첩 볶음 시작하겠습니다. 지급 재료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새우살, 진간장, 달걀, 녹말가루, 토마토 케첩, 청주, 당근, 양파, 소금, 백설탕, 식용유, 육수, 생강, 대파, 이쑤시개, 완두콩입니다. 요구사항에 새우의 내장을 제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이쑤시개가 지급이 되는데요. 새우 내장 제거해서 사용해 주시고요. 당근과 양파는 1cm 정도의 크기로 사각으로 써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료 사이즈들은 모두 1cm 네모난 모양으로 썰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야채 1cm로 썰어 보겠습니다. 대파는 가운데를 갈라서요. 속에 심지 제거하시고 1cm 간격으로 썰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생강은 편 썰어 주시면 됩니다. 양파는 1cm로 썰겠습니다. 속과 사이즈가 다른 경우에는 이렇게 분리해서 썰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1cm의 폭을 먼저 맞춰 주시고, 그리고 전체를 1cm로 잘라 주시면 됩니다. 완두콩은 끓는 물에 데쳐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오늘은 생략해 보겠습니다. 저희 탕수육 할 때는 끓는 물에 한번 살짝 데쳤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데치기도 하고 그냥 사용하셔도 무관합니다. 당근 껍질 벗겨 두었고요. 당근도 1cm입니다. 정사각형 모양으로 먼저 만들고 납작하게 편 썰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파, 당근 크기가 동일하게 만들어 주세요. 자, 야채 손질 모두 하였고요. 그럼 이제 새우 해보겠습니다. 새우는 안쪽에 내장 제거를 등 쪽에 넣어서 빼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알새우들은요, 내장이 별로 사실 없습니다. 혹시 지저분한 거, 검은 실 같은 거 보이시면요, 이렇게 하나씩 빼서 사용을 해주시고요. 시험 볼 때는 이거보다 더 작은 새우가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두개 붙여서 크기를 좀 크게 만들어서 튀기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새우가 빨간 자숙 새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꼬리가 붙어 있는 새우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런 꼬리 벗겨서 살만 튀겨주시면 됩니다. 전체 다 껍질 새우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자, 새우 완자탕, 새우 볶음밥도 다양한 새우 중에 하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내장 제거를 모두 하였다면 새우는 소금과 청주로 먼저 밑간을 합니다. 소금 한 작은술이면 이렇게 넘치게 한 작은술이 아니라 깎아서 한 작은술입니다. 그럼 거의 두세 손가락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다음 청주입니다. 시험 장소에 따라, 그다음에 학원에 따라 새우 양이 조금 다르게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재료의 양을 보고 밑간이라든지 소스의 양도 조금씩 다르게 맞춰주셔야 합니다. 자, 중식이나 일식은요, 조금씩 하는 방법도 다르고 양도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잘 해주셔야 돼요. 자, 케첩 소스 만들어 보겠습니다. 케첩 소스를 만들고 시작을 하셔도 되고요. 볶으면서 프라이팬에 케첩, 설탕, 소금, 물을 그때그때 넣어 주셔도 됩니다. 미숙하다면 미리 만들어 놓고 시작하시는 것이 훨씬 더 당황하지 않고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설탕 하나 넣고요. 케첩. 그 다음에 약간의 소금,
물 한 컵 정도 넣겠습니다. 자, 소스 이렇게 만들어 두었고요. 자, 그리고 물과 녹말가루를 한 큰술씩 섞어서 나중에 농도 맞춰 주셔야 되겠죠. 요거는 많이 해봤으니까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튀길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튀기는 거와 볶는 것이 동시에 있을 때는 튀기는 걸 먼저 하고 볶아주셔야 순서가 알맞습니다. 자, 전분튀김입니다. 탕수육 같은 경우는 앙금을 만들어 쓰는데요. 다른 메뉴는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앙금을 안 만드셔도 되고요. 나는 녹말 앙금을 하고 싶다. 그럼 시작하면은 전분물, 물전분 할 거 빼놓으시고 나머지로 앙금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미리 안 만들어 놓은 경우에는 계란과 녹말가루를 섞어서 반죽을 만드시면 됩니다. 반죽을 만들 때는 계란을 흰자만 쓰는 경우도 있고요. 노른자만 쓰기도 하고 섞어서 쓰기도 합니다. 그거는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장 요구사항에 정확하게 어떤 이야기가 없다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탕수육에서는 앙금으로 하고요. 탕수 생선살에서는 흰자로 했습니다. 그 다음 새우 케첩 볶음은 섞어서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분리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섞어서 해보겠습니다. 섞은 후에 이걸 다 넣으시면은 너무 반죽이 묽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반만 넣어보고요. 그리고 전분가루 반 컵 정도 넣겠습니다. 그래서 농도가 조금 되직할 때 계란을 조금씩 흘려 넣으면서 튀김 반죽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튀김 반죽을 만들면서 옆에서 기름 예열해 주시면 돼요. 자, 튀김 반죽 잘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새우를 넣겠습니다. 새우는 청주도 밑간을 해놨고요. 수분이 있는 재료니까 물기 잘 없애고 넣어주세요. 면보로 제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튀김 반죽이 튀겨지는 과정에서 다 벗겨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분이 더 들어가면 농도를 맞춰놨는데 묽어질 수 있겠죠. 이렇게 가느다랗게 떨어지면 묽은 반죽입니다. 그럼 전분가루를 더 넣어야 되는데 시험장에서는 정해진 양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골고루 잘 나눠 사용하셔야 합니다. 튀김 온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반죽을 넣어 봤는데요. 바닥에 가라앉아서 아직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럼 아직 온도가 적절하지 않다는 거니까 조금 더 기다려줘야 합니다. 급하게 넣었다가 이 반죽 옷이 다 벗겨지기도 하고요. 반죽이 밑으로 가라앉으면서 모양이 적절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도를 꽤 잘 맞추셔야 되고요. 시험 보실 때는 이렇게 많은 양의 기름이 지급되니까 넉넉한 기름에 튀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죽이 이제 3초 있다 떠오르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분은 꽤 뻑뻑해서 젓가락이나 이렇게 도구를 이용해서 넣기 힘드시다면요. 손으로 깔끔하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반죽 골고루 묻혀서 하나씩 넣어주세요. 자, 새우를 넣었습니다. 새우는 익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2분에서 3분 정도 튀겨주시면 되고요. 오래 익힐수록 해산물은 질겨지겠죠. 자, 그 다음에 튀김이 눅눅하다면 꺼내서 좀 더 고온으로 튀겨주시면 되고 두 번 튀깁니다. 또는 잘 튀겨졌다면 한 번만 튀기셔도 괜찮습니다.
자, 단단하게 잘 튀겨지고 있습니다. 모든 새우가 다 익었습니다. 이제 건져볼게요. 지금도 충분히 바삭합니다만 좀 더 바삭한 튀김을 원하시면 한 번 더 튀겨주세요. 시험장에서 시간을 보시면서 2차 튀김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 튀김 할 때는 이렇게 기포가 많이 올라오는 게 눈으로 좀 많이 보입니다. 이때 연기가 나면 불이 지나치게 센 거고요. 좀 있으면 여기에 불이 붙을 수 있으니까 연기 날 때까지 기름을 과열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이제 새우 한번 튀겨보겠습니다. 소리가 다르죠? 물이 나오면서 속에가 수분이 없어지면서 바삭하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기포도 꽤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2차 튀기는 수분만 살짝 없애줄 정도로 1분 안으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부에 갇혀진 기름도 쫙 빼주시고요. 키친타월에 너무 바로 올려놓으시면 더 눅눅해질 수 있으니까 서로 공기가 통하게 이렇게 체에 받쳐놓으시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시험 볼 때 튀김 과제가 두 개 나왔다면요, 기름에 뜨는 이물질을 걸러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새우 케첩 볶음 한번 볶아볼게요. 팬에 기름 두르고요. 기름 두르고 기름이 달궈지면 대파, 생강 넣겠습니다. 대파, 생강 넣고 간장 청주를 한 작은술씩 넣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통이 이렇게 크거든 또 확 쏟아지다가 불이 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그릇에 덜어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케첩 소스에 넣어서 굳이 불 내지 않고 요리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대파랑 생강만 뺄게요. 너무 갈색나지 않게 해주세요. 자, 대파 생강으로 향 내면서 간장 청주로 더 극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양파, 당근. 자, 양파, 당근 볶으시고 만들어 놓은 소스 부어줍니다. 케첩과 설탕, 물, 소금입니다. 자, 그리고 만들어 놓은 물낙마를 넣어줄 건데요. 케첩 자체에 전분기가 좀 있어서 이렇게 소스가 걸쭉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소스 만들 때처럼 물녹말이 아주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부어가면서 농도를 잘 맞춰주세요. 자, 가라앉았다면 한번 저어주시고 한 수 더 넣고 섞어볼게요. 또 한 수 더 넣고 섞겠습니다. 자, 이제 그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아까 넣지 않았던 녹색깔 완두콩, 그 다음에 튀겨놓은 새우 넣고 가볍게 버무려주시고 불 꺼준 다음에 담아주시면 됩니다. 자, 케첩 새우 볶음은 이렇게 담았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